약을 5년, 10년 이렇게 먹어도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지 약에 내성이 생기거나 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안녕하세요. 뉴헤어 장태우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탈모약을 한번 먹으면 오랫동안 먹어야 한다는데 약을 5년, 10년 이렇게 먹어도 효과가 계속 지속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마침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해드릴 수 있는 연구가 준비된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한국 쪽에서 나온 연구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 쪽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사실 이런 연구들 대부분이 서양인들을 위주로 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시아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우선 한국 쪽 연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페시아를 5년 이상 드신 한국인 126명을 모셔서 연구를 했고요. 각각 정수리, 헤어라인, 전두부 부위를 3개로 나눠서 경과를 관찰을 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프가 어떻죠? 뭐 연수가 지나가더라도 점점 높아지는 게 보이죠. 이 그래프는 약을 드시기 전과 비교해서 개선된 효과를 보이는 분들의 비율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약을 오랫동안 드시더라도 약을 드시기 전과 비교해서 분명히 개선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효과를 보시는 분들의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일반적으로 탈모약은 뭐 헤어라인에 비해서 정수리 쪽에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것이 통설인데 뭐 실제로 정수리 쪽의 개선이 뭐 헤어라인이라든지 전두부에 비해서 더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그래프는요. 아까는 약을 드시기 전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있었던 분들의 비율이라면 이번에는 실제로 개선이 된 정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대략 최대 효과가 2년 정도에서 나오기 시작해서 그 뒤로는 아주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렇지만 3개월 차, 6개월 차랑 비교해서는 5년 차가 돼서도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을 안 드신 거랑 비교하면 당연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오래 드시더라도 효과가 약간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안 드신 거와 비교하면 여전히 훨씬 좋은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자료는 프로페시아를 10년 이상 복용한 일본인들 53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치료를 시작하던 시점에 탈모 단계 1단계에서 7단계까지 분류를 해서 10년 동안 어떻게 개선이 되어 왔나를 측정을 했는데 아까 방금 봤던 연구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많이 지나더라도 대체로 효과가 계속해서 발휘되는 오히려 이제 탈모 초기부터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은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탈모 진행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 분들 역시 뭐 초기에 시작하신 분들만큼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드시기 전과 비교해서는 확연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시죠. 네, 이 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탈모약을 오랫동안 드시더라도 치료 효과가 없어지거나 하진 않는다, 약에 내성이 생기거나 하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 프로페시아가 출시된 지가 20년이 되는 해라고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약을 먹은 지 이제 10년이 조금 지났고 그리고 진료를 보다 보면 사실 약을 저보다 더 오래 드신 분들도 한 번씩 뵙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확실히 약을 오래 드신 분들이 전반적인 두발 상태도 훨씬 좋으시고 상태가 예전과 비교해 놓은 사진을 체크해 봐도 꽤나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탈모 치료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하시지 않고 오랫동안 약을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